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자분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을 소개해드릴 미소 MC 박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6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대한민국 탄소 중립의 미래를 밝힐 아이디어를 제안받는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지난 영상은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과제 선정 꿀팁 1탄으로 공모전 소개와 함께 정책 제도 부분에 대한 과제 그리고 제안서 작성 요령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통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부문이 다르더라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모전 참가 두 번째 부문인 기술 제품 부문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좋은 아이디어 제안서의 사례를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기술 제품 부문을 준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정책 제도 부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022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기술 제품 부문입니다. 지난번 설명드린 정책 제도 부문과 마찬가지로 개인 측면과 기업 측면에서 각각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순환 경제 활성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건데요. 먼저 1주제인 개인 측면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국민들이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2주제인 기업 측면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기업이 폐기물 배출량을 감량하거나 배출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기존의 특정 기업의 사업장에서 적용하던 폐기물 감량 또는 처리 기술을 다른 사업장에서도 벤치마킹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 제품 부문인 만큼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아이디어나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아이디어는 제외된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진 아이디어를 제안 양식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관련된 내용은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과제 선정 꿀팁 1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2탄에서는 제안서 작성에 대한 내용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이번 영상에서는 잘 작성된 아이디어 제안서를 함께 훑어보고자 합니다. 예시로 저희가 준비한 아이디어 제안서인데요. 부문은 정책 제도 부문이나 기술 제품 부문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주요 사항을 짚을 예정이니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핵심 아이디어를 보실까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 아이디어고 이를 통해 어떠한 기대 효과 혹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명료하게 담겨 있죠. 특히 각종 미사여구나 타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사용을 배제하고 제안 아이디어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핵심만 담아 작성했다는 점이 중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정의를 보실까요? 아이디어의 선정 배경을 작성하는 해당 항목을 보시면 현재의 한계점 혹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당 항목에서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의 이유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탄탄한 근거를 대기 위해 기사, 논문, 해외 사례 등을 활용하면 더욱 좋겠죠? 마지막으로 해결 방안 항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무인수거기 설치, 보증금 제도, 우수기업 홍보 등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탄소 크레딧이라는 독창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독창적이고 구체적이며 실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라는 점은 여러 차례 강조드린 만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번 2022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기술 제품 부문의 참가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영상을 보고 나니 조금 더 이번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에 있어 어떻게 제안서를 작성해야 할지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1탄과 2탄 영상을 모두 보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나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 아래 문의처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공모전 담당자가 친절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미소 MC 박소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탄소 중립의 미래를 밝히는 멋진 아이디어가 나오길 바라며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